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재미있는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인삼에 대한 겁니다. 인삼. 여러분 인삼 좋아하십니까? 네. 인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종의 약초 중에 하나죠. 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품질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뭐, 예전에,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걸 보면요. 좋은 인삼 하나 주면은 그냥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 중국의 관리들이 막, 우황청심만 하고요. 우황청심만 하고 인삼 받으려고 막 그냥 막줄 서고 막, 막, 그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막 빌고 막 울고 불고 하고 막, 아, 울고 불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막. 구걸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조선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인삼을 고라인 인진이라고 그래서 고려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 일종의 코리안 소울푸드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음식을 대표하는 그런 약초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중앙일보 기사, 중앙선데이에서 가져왔고요. 최인택 기자님이 쓰신 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을 소개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인삼의 세계사라고 하는데, 이거 이런 게참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설혜심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다고 합니다. 인삼의 세계사. 읽어보고 싶네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고려 인삼이 조선시대 중국과 일본에 수출한 대표적 무역 상품이다. 그렇죠? 품질이 높기로 유명하죠. 여러분, 인삼, 몇 년, 6년근,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인삼이. 그리고 인삼이 아마 땅의 영양분을 모조리 빨아들이나 보죠? 지력 소모가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 농사 짓는 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삼을 심은 땅에는 아무런 작물도 자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러지? 땅의 기운을 모두 빨아들인다고 할까요? 인삼이? 그만 그러니까 몸에 좋겠죠? 네. 생산은 조선이 하고 다량 소비는 중국이 하는 인삼 국제교역 공식이 당시에 확립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의 관동삼, 일본의 죽절 인삼은 효능, 맛, 향기 어느 하나 고려 인삼과 경쟁이 되지 않았다. 오, 벌써 이때부터 우리나라 인삼이 그냥 유명했다는 거네요. 19세기 철도 부설을 위해서 미주로 이주한 중국 노동자들은 로키 산맥 산삼과 미국 중서부에서 재배한 화기삼을 복용하며 원기를 찾았다. 19세기 철도 부설을 위해서 이주한 아시아 노동자들을 제가 쿨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네.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인 지은이는 이러한 인삼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17세기 이후 동서양 교역 네트워크에 매우 중요한 상품이었다. 17세기면은 이제 동인도 회사네요. 그렇죠? 네덜란드 이때가 네덜란드의 황금 시기였죠, 또. 동인도 회사의 보고서, 관세율 차트, 의약품 기준으로 확립한 약전, 그다음에 약재의 형태, 효능을 집계한 본초학서, 미국 인삼 재배자 협회 회의록까지 1차 사료를 섭렵해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었다는 걸 밝혀냈다고 하십니다. 네. 인삼과 서양의 만남은 극적이다. 1617년 일본 히라도의 영국 동인도 회사의 주재원 리처드 콕스가 런던 본사의 통신문과 함께 보낸 인삼이 유럽 상륙의 첫 기록이다. 우리나라 인삼을 처음으로 보고한 거죠. 유럽에. 한국에서 온 좋은 뿌리는 은과 맞먹는 가치. 와, 벌써 이때부터 그 가치를 알았다는 얘기네요. 1611년 동인도 회사 문서철에는 네덜란드 상인 피터 플로리스에게 닌진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기록도 있다. 그래서 인삼은 유럽에서 숱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17세기 영국의 존 로크, 아주 유명한, 그죠? 최고의, 그죠? 학자 중에 하나였죠. 인삼이 아시아에서 열병과 성병 치료제이자 강장 기능을 한다는 글을 남겼다. 라이프니츠도 한 말씀 남겼네요. 인삼 뿌리가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을 만큼 효능이 좋은가라고 물을 정도였네요. 라이프니츠 대단하네. 벌써 유럽에 17세기 그냥 알려졌다는 얘기죠. 와, 여러분 뭐야? 각국 사신들의 조공 장면을 그린 18세기의 만국 조례도 이것저것이죠. 중국의 그림이겠죠? 청나라의 그림인데.
우리나라도 여기 조선, 여기는 여기 조선 사신들, 그쵸? 조공을 바치는, 여기는 코끼리도 바치네요. 그래서 관심은 영국으로 이어졌다. 영국 왕립학회는 1665년 기관지 철학회보에 참관호에 인삼 관련 논문을 실었다. 오, 야, 여러분, 참관호에 인삼 논문을 실을 정도면은 진짜 관심이 대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 확산한 식물원에서 인삼은 주요 수집 대상이었다. 그리고 1686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태양왕 루이 14세를 알현한 시암 태국 외교사절은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잔캄이라는 인삼을 진상했다고 하네요. 이건 자기 나라 태국에서 나온 인삼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삼하고는 이제 비교도 안 되겠죠? 우리나라 인삼 최고니까. 그래서 프랑스 왕립과학원은 1690년대에 인삼을 본격적으로 연구했고, 또 18세기에 들어서서 프랑스 파리 의과대학은 인삼은 병자들에게 강장제 역할을 하는가라는 논문을 쓴드 생바스에게 인삼 관련 세계 1호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와. 아, 인삼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네요. 그게 1736년이다. 야, 너무 재밌다, 이거. 야, 인삼 하나만 해도 이런 깊은 역사가 있네요. 야, 역시 이런 차, 진짜, 이런 책들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식물 분류의 기틀을 다진 스웨덴의 린네. 여러분, 린네는 저 린네 명명법이라고 해서 그 학명을 속명과 종명의 이명법 체제로 한 사람이 유명하죠. 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호모가 속 이름이고 종은 사피엔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에 유학하면서 전 세계에서 수집한 인삼을 관찰했다. 인삼의 파낙스 진생이라는 학명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유럽 자연과학계 주류의 연구 대상이 됐다. 그때부터 이렇게 효능이 벌써 관심의 대상이 됐나 봐요. 관심과 성과는 임상의학과 무역으로 이어졌다. 유럽 사회에서 인삼은 무기력증, 체력 저하, 마비, 어지럼증, 심신쇠약, 신경장애, 히스테리 등 다양한 증상에 활용됐다고 하고요. 우리도 지금 강장제로서, 그죠? 인삼이 피로 회복에 진짜 엄청나게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활용되고 있죠. 우리 그리고 몸보신 할 때도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무역도 활발해져서 1784년 미국은 독립 뒤에 자국 상선을 이용해서 첫 해외 무역에서 중국으로 가죽 모피와 함께 북미산 인삼을 가져가서 완판했다. 미국에서도 이제 자기네들도 만들었네요, 그죠? 이토록 중요한 인삼이 언제, 왜 교육과 의약품 목록에 사라진 것일까? 지은이는 그 원인으로 영국의 수입 인삼값이 폭등하고 미국에 빼앗긴 인삼 무역 주도권, 미국이 자국에서 재배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과학 의학 연구 방식의 전환에서 찾는다. 그렇죠. 이제 약간 저기 그 생물에서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유래한 그러한 것보다 화학적으로 이제 하는 합성하는 뭐 백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18세기 중반 들어서 서구에서 외래 생약인 인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약전에서 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서구는 천연 재료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의약품으로 만드는 화학약품 시대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약이 아니라 화학약품이죠. 문제는 당시엔 인삼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저 인삼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류 등은 20세기 들어서야 추출 확인된다. 그리고 인삼에서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저거죠?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인삼 연구는 20세기 들어서야 다시 활발해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소련은 한반도에서 인삼을 들여와서 재배하고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군인과 쥐를 사용한 스트레스 실험에서 인삼 복용군이 달리기 속도, 집중력, 지구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 들으니까 저도 인삼 먹고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제도 인삼 가치에 주목을 했다. 경성제대, 조선총독부, 미쓰이 물산이 이를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인삼차, 뭐 인삼정, 인삼비누 뭐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은이는 이런 역사를 가진 인삼이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고려 인삼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맞죠? 중국의 인삼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삼만큼 품질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이제 인삼을 좀 적극적으로 또 해외에도 홍보하고 그래서 그렇죠? 다시 명성을 높여야 될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삼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약초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디지? 뭐지? 그 어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튤립.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 딱 생각나는 거죠. 영국 하면 장미. 그렇죠? 그또 뭐가 있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하면 인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내일 또더 재미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저로서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